안녕하세요. 50대 유튜브 힐링타임입니다. 라벤더 두 종류 잘 키우는 방법과 주의사항, 삽목해서 식구들 늘리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. 올해 봄에 구입한 파타나 라벤더와 오래전부터 키우고 있었던 프렌치 라벤더, 비슷한 환경을 좋아하는 두 종류를 묶어서 설명드릴게요. 하원에서 올봄에 3,000원 주고 구입한 파타나 라벤더. 잎이 라벤더스럽지 않고 초록초록합니다. 어린 모종 한 포트가 자라는 속도도 빠르고 꽃까지 보여주면서 사계절 잎은 푸르니 사랑스런 라벤더네요. 라벤더는 건조한 걸 좋아하지만 물도 좋아하는 편입니다. 허버들이 대다수 그렇지만 햇볕과 바람을 엄청 좋아해요. 꽃이 피어 있을 때는 물을 많이 먹습니다. 그땐 물 많이 주세요. 평소에는 겉흙이 완전 말랐을 때 흠뻑 주세요. 프렌치 라벤더가 힘이 빳빳한 느낌이라면 파타나 라벤더는 하늘하늘 거리는 느낌입니다. 두 마디 잘라서 아래쪽은 잎을 제거하고 삽수를 준비합니다. 아래쪽 마디를 흙 속에 꼽을 건데 잎이 흙 속에서 썩으면 줄기도 썩거든요. 라벤더 꽃은 말리면 예쁘답니다. 막끈이나 리본으로 묶어주면 더 멋스러울 거예요. 두 번째 라벤더는 오래전부터 키우고 있는 프렌치 라벤더입니다. 작업실 옥상에서 자라고 있는데 공간이 협소하기에 이것도 아래쪽에서 바짝 전정해 줍니다. 해마다 이 정도로 전정해서 옥상에서 겨울 월동하며 잘 살고 있답니다. 그래서 매년 키가 요만해요. 커다란 라벤더 원하신다면 꽃대만 자르면서 키워보셔요. 그대해진 라벤더를 만나실 거예요. 로즈마리보다는 노지 월동이 더 잘 되지만 그래도 숲속 꽃밭의 영하 10도는 견딜 수 있을지 올해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. 씨앗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꽃대 하나는 남겨 두었어요. 꽃들을 키우느라 수고한 라벤더에게 영양제를 줍니다. 물은 오늘 안 줄 거예요. 아직 흙이 촉촉하네요. 말릴 꽃들을 묶어주고 나머지는 꽃과 함께 그늘에서 말려서 방향제 만들고 목욕할 때 사용하려고 해요. 아기 거미 한 마리가 라벤더와 함께 살고 있었군요. 거미는 식물을 괴롭히는 벌레들을 잡아먹고 살아가는 아주 이로운 곤충이에요. 라벤더 화분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해줘야겠어요. 이제 삽목을 해볼게요. 요건 딸기 박스인데 네 군데 구멍이 뚫려 있어 키 작은 삽수들 삽목하기에 딱 좋더라고요. 구멍 네 군데는 망으로 막아주세요.
거름기가 없는 흙에 물을 골고루 뿌려주고 준비된 삽수를 꽂아주기만 하면 됩니다. 마지막 물을 줘서 틈새를 막아주고 바람이 잘 통하는 밝은 그늘에서 50일 정도 기다리면 뿌리가 충분히 날 거예요. 뿌리 내리는 시간이 다른 허브에 비해서는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. 라벤더는 밀폐 삽목 싫어해요. 줄기가 까맣게 변하면서 죽더라고요. 제가 다 경험해 봤답니다. 밀폐 삽목이 아니니 그 턱이 마르려고 할때물한 번씩 주시고요. 라벤더 삽목의 성공 여부는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밝은 그늘.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.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눌러주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